고독사 통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시점을 제각기 정하고 있어 통계도 제각각이란 겁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고독사 시점을 인종시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독사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의 고독사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 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보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더한다는 취지입니다.